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흔히 공수처라고 하는 거죠.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내정된 사람, 이제 뭐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됐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죠. 자, 이 사람이 과연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자 정권의 보위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내정자라는 사람이 정말 그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할 경우에 그걸 그 첩보 단계에서부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 가지고 공수처 조직은 검사 25명밖에 안 되고요. 수사관 4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작은 조직에서 갔다가 그냥 뭉개버리면 권력형 비리, 임기 말 권력형 비리가 그냥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제대로 밝혀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야당에서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따지려면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과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밀하게 따져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것은 판사 뭐 한 2, 3년 한 거, 그 다음에 변호사 한 거, 헌재 연구관 한 거, 뭐 이게 전부입니다. 법조인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평소 성향,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경력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공수처의 앞날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사의 능력과 수사의 의지다.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달리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 능력은 있다 이거죠, 검찰이. 다만 수사 의지에 관해서 더러 우려가 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 능력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검찰과 협조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공수처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협조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또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공수처가 등장했다. 그건 결국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간 무슨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중립지대적인 발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죠. 여기는 변협이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변협에서 추천했는데, 이 변협에서 추천한 계기는 변협에서 그동안에 뭐 무슨 이사 뭐 이런 것으로 활동한 경험이 꽤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때문에 변협의 추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찬희 변협회장이죠. 이찬희 변협회장과 개인적인 관계도 친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추천의 그 이유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판사 2, 3년 하고 그 후에는 변호사하고 2010년부터 이제 헌재에 있었는데, 그러면 수사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상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수사 경험이라고 한다면 1999년에 진형구 검사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이 있었죠. 이거에 관해서 특검,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도입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특검 때 특별수사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걸로 불과 한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뭐 전혀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수사에 경험이 있다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정도의 3개월 동안 특별수사관을 한 경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자들이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소심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앞으로 하는 것을 보면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헌재에서 10년 동안은 주로 뭐 했느냐? 보직을 많이 바꿨더군요. 그 뭐 연구관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실장 시절에는 통역도 했습니다. 왜냐면 로스쿨을 그 미국에 가서 로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녀온 사람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통역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여권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지금 1년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임기 말 권력형 비리가 막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수처의 처장이라는 사람이 여권과 뭐 이렇게 좀 뭔가 그 뭐 뒷거래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그 공수처장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수사를. 가져가서 전부 다 뭉개버리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권력형 비리는 외형적으로는 적어도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경력만 보면 이 사람 무슨 민변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정권과 그 거의 명운을 같이 한다는 참여연대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판사 때 무슨 우리법연구회 뭐 이런 데 서클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친녀 인사다 이렇게 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진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알만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제법 제 나름대로는 취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맨 제일 많은 답변은 제가 많이 받은 답변은 이겁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왜냐면 워낙 이 법조계에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어가 제일 많은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소위 수소문을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른바 세평수집이죠. 세평수집을 해봤더니 정치적으로는 무색무취한 사람이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무색무취한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뭐 민주당 편을 드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무색무취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공수처장으로서 권력형 비리 문제에 관해서 다 공수처로 가져가서 그냥 뭉개버릴 거야 라는 우려는 적어도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이 사람의 살아온 그 과정을 본다면 물론 갑자기 그 공수처장이 돼서 뭐 새로운 생각으로 아 내가 지금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1년 넘게 남았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매듭을 잘 짓도록 공수처에서 뭔가 협력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뭐 의미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그 공모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황희석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가 뭐 이 사람이 인권국장이 됐었는데 그때 이 사람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그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방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더군요. 기자들이 자꾸 이제 뭐 여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권과 관련 있으면 법무부 인권국장에서 낙방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꼭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관련이 있어도 황희석 그 열린민주당 현재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관련이 더 높고 더 좋은 연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낙방했다고 해서 난 문재인 정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수사의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장이 있고 공수처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이 휘둘릴 개연성도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자, 차장은 누구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심을 하느냐면, 아, 이 처장을 수사에 대한 선무당 같은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차장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사실상 좌지우지 하도록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요 차장을 여권에 누군가가 밀어서 이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내부적으로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이 사람의 성향을 본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무슨 근거는 좀 희박해 보인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뭐 하여튼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검사 출신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뭐 곧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신중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걸 실제 그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좌고우면하는 스타일.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신중한 스타일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차장은 이미 뭐 마음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공수처 검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뽑아야 합니다. 25명이고 수사관이 4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도 공수처 검사 25명을 선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이라는 것은 공수처장만 임명해놨다고 해서 출범되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 20명 이 정도가 다 갖춰지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자 어떤 수사를 1호 수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그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완성돼서 출발할 때까지 시간이 아마 여권은 1월 내로 그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완벽한 출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원 구성이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김진욱 처장 내정자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첩보 단계에서부터 무엇인가 정보를 얻었을 때 권력형 비리나 뭐 고위공직자에 관한, 그렇게 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그러면 통보했을 경우에 공수처장이 판단을 해보고, 자, 이거는 우리가 수사해야 될 대목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쪽으로 보내셔. 그러면 보내서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수사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일단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이나 경찰한테 맡기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그럼 이거는 그냥 검찰이 수사하셔. 이거는 경찰이 수사하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는, 권력형 비리. 예를 들어서 뭐, 현 여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 이러이러한 비리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이 첩보에 딱 수집이 됐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가져와라 하고서 그걸 그냥 뭉개고 있는 것. 이걸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 물론 있죠. 물론 있다고 합니다. 뭉갤 가능성.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가져와서 이걸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야 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근데 뭉갠다는 의미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 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 이 사람은 또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그거를 다시 빼앗아다가 뭉개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로 넘길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보다 뭐 검찰에 아까 검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있는 쪽에 넘기고 당분간은 그 공수처는 어차피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이자 협조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비리 이걸 중점적으로 왜냐면 자꾸 검찰 감싸기 뭐 사법부 감싸기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화두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를 아는 사람들의 관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야당에서 지금 우려하듯이 뭐 권력형 비리 이런 거에 관한 첩보나 수사를 다 가져다가 여기서 뭉개고 앉아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그 비리에 대해서 눈감아주는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공수처장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간을 다음 정부하고 해야 됩니다. 다음 정부 때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다음 정부 때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견해는 다음 정부 때도 이 사람은 큰 무리가 없이 그 정권 교체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바로 제가 무색무취 얘기를 했죠. 특별히 자기가 정치적 선호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야당의 우려처럼, 뭐, 정권과 짝짝꿍해서 어쩌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소지는 별로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처럼, 엄정하게 여야한테 모두 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뭐냐? 약간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약간은, 여당 쪽에, 그 여당이 뭐 문재인 정부든 아니든 간에, 여당 쪽에 우호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스타일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쭉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간에서, 야당에서 오로지 우려하는, 뭐, 정권, 뭐, 뭉갠다, 정권 비리를 뭉갠다, 뭐, 이런 거는, 실제 이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그것에 대한 너무나 한쪽 면만 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때 이런 김진욱 처장 내정자를 아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정확한 평가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나 야당의 우려 이것은 일단은 100% 인정하기 어렵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